Okay, I've been working like 3 jobs. Probably why I never see ya. Probably why I never have time for the fake friends. I won't be ya. Oh God, I've been running now. Up early when the sun is out. Not selling out my own soul, but those real ones, they coming out. Oh look who's reaching out. Old friends wanna feature now. They don't work, they need a free. 스스빅 댄스 학원에 왔을 때 원장 선생님께서 저에게 입시에 대해 말씀해주지 않으셨다면 사실 한림예고는 생각도 안 해 있었을 거고 진로뿐만 아니라 뭐 제 취미 이런 것도 많이 방황하고 있었을 텐데 저한테 권유를 해주셔서 제가 진로도 정하고 한림예고에도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입시가 원래 3명이서 처음 시작했는데 점점 늘어났잖아요. 그래.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한 명씩 더 챙기는 것 같고, 이렇게 다 모여서 그 월말 평가? 볼 때 뭐 서로서로 응원도 많이 해주고 하는 점이 저희 20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원 쌤들은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거, 뭔가 춤 테크닉적인 부분 외에도 뭔가 표정이나 그러니까 춤에 대해 가져야 할 생각 이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부분도 좋았고 다 좋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선생님분들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연습 환경이 홀이나 스피커나 다 다른 학원이나 연습실에 비해 되게 좋아서 그것도 큰 장점인 것 같고 연습 또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춤추는 사람이니까 제 안무 그리고 제 춤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댄서가 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저는 소몽쌤처럼 그런 크루를 들어가서 되게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막 대회나 공연 막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되게 열심히 제 이름을 알리는 거 그게 제 미래 뭐 포괄적으로 되게 베스트 댄서가 되겠다. 왜냐면 모든 댄서들의 꿈은 베스트 댄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베스트 댄서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살짝 바뀌어서 뭔가 나 자신을 잘 아는 그런 댄서가 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걸 배우고 더 많이 발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제가 춤추는 모습을 봤을 때 진짜 와 할 수 있고 저 사람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배워갈 수 있는 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많이 배워갈 수 있는 댄서가 됐으면 좋겠어요.